명절 연휴가 지난 전국 곳곳의 공원 묘지는 쓰레기를 치우느라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는 합니다. 네, 이번 설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든 조화 때문입니다. 값싸고 시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젠가부터 시작된 이런 헌화 문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허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연휴 다음 날 청주의 한 공원 묘원 앞 임시 쓰레기장. 알록달록 형형색색의 꽃이 그야말로 동산을 이뤘습니다. 성묘객들이 설 연휴 동안 버린 낡은 조화들입니다. 명절마다 벌어지는 꽃 쓰레기 처리에 직원들은 이골이 났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꽃을 이걸 못 쓰게 해야 돼. 생화를 쓰게 하면 이런 일이 없거든. 문제는 합성 섬유, 플라스틱 철심으로 만들어져 썩지 않아 태워야 하는 만큼 미세먼지 발생의 한 원인이 된다는 것. 철심은 타지 않아 슬러지와 함께 매립 처리해야 합니다. 다 태우고 나면 비가 남잖아요. 그거는 매립장으로 또 소각장 잔재물로 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국내에 조화 헌화 문화가 정착된 것은 10여 년 전. 한 다발에 3, 4천 원에 저렴하고 시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산 조화는 국내 화훼 산업까지 잠식하고 있습니다. 건조화뿐만 아니고 축하 화환도 보면은 플라스틱 꽃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해외로 수출되는 국내산 플라스틱 폐기물이 국제적 망신을 사면서 이제야 우리 헌화 문화를 바꾸는 논의가 시작됩니다. 장례식장 영업자들도 인식 개선이 필요하지만은 결국 국민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아마 함께 같이 논의를 좀 할 거예요. 이번 설 편리한 마음으로 조상묘 옆에 다시 새로 채워진 가짜 꽃. 한번 찾아오고 나면 쓰레기로 남을 조화를 처리하는 것은 다가오는 가을 추석에 또다시 되풀이될 모습입니다. MBC 뉴스 허재입니다.